스포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동물. 와. 그건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상수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리뷰해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해리포터와 론 위즐리 그리고 헤르미온느 피규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반다이 SHF에서 나왔던 네, 6인치 피규어들이에요. 귀여운 녀석들을 발견을 하고 제가 구입을 해놨었습니다. 꽤 됐어요. 얘도 뭐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 뭐 피규어들 보여드리면 박스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예쁘게 생겼죠. 근데 보시면은 네, 헤르미온느만 굉장히 좀 얇게 되어 있습니다. 론과 해리포터는 네, 빗자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큰 박스인 것 같고 가격대는 아마 뭐 SHF 가격대가 대부분 비슷할 텐데 좀 저렴하게 사시면은 막 6, 7만 원에도 구입을 하실 수 있고 보통 조금 돈을 줬다 하면은 뭐 한 9만 원, 10만 원까지도 뭐 줄 수도 있는데 개당 한 7만 원씩 정도 뭐 그 정도에 구했었던 것 같고 네, 한번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론부터 보여드리면 네, 패킹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죠. 네, 두꺼운 박스고요. 개구쟁이스러운 우리 론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뭐 빗자루도 타고 있고 네, 이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큰 것만 하다가 그렇게 작은 것들 또 빼니까 네, 귀여워요. 아, 일단은 너무 작습니다. 네, 12분의 1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6인치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시절의 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라는 거. 약간 이제 썩소를 하고 있는 얼굴이 하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네, 인상을 살짝 쓰고 있는 얼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살짝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복을 입고 망토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름진 부분들을 이렇게 네, 관절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나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겉옷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껴주면 이거는 빗자루를 안 타더라도 뭔가 마법을 부리거나 할 때 이렇게 액션을 좀 취했을 때 이 망토도 네,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 자체가 너무 작고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식의 세상에 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총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뭐 마법 네,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론의 지팡이. 스포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나중에 막 부러져서 막 테이프로 붙이고 하는데 그 지팡이가 맞나? 또 약간의 흑신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팡이도 많이 네, 비싼 거를 못 썼던 느낌이고 네, 빗자루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냥 어디 이렇게 그냥 두면 이 마법 빗자루인지는 뭐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평범한 빗자루를 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 깜짝 반전을 보여줬던 이렇게 스케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빗자루를 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론 위즐리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리포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론이 좀 흙수저였다면 이 친구는 세상 금수저죠. 네, 안경이 이게 따로 뭔가 꼈다 뺐다 하거나 예, 넣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얼굴 만들 때 일체형으로 몰딩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살짝 이제 웃는 헤드가 있다면 이번에는 살짝 화난 듯한 느낌의 표정에서 두 개가 되어 있고 론은 3권인데 해리는 조금 더 얇지만 4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좋다. 님부스 2000이네요. 이거 사실 이런 거 이제 막 선물 받고 그러는 거 이 금수저들이 이거 론은 저기 이거 이런 거 이런 빗자루 타고 다니는데 이 님부스 2000을 타고 다니는 네, 해리 아마 맥고나걸 교수가 선물해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정하지 않은데 여기서 이거 주고 누가 줬지? 이렇게 보면은 맥고나걸이 보고 아! 이렇게 윙크 하는데 네. 아, 님부스 2000 외에 또 해리포터의 지팡이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위그가 들어있어요. 해그리드가 선물로 줬던 헤드위그 너무 귀엽고 요 부엉이 더 좋은 거는요 날개를 펼친 네 그런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어요.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네 요런 느낌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망토가 하나 더 들어서 날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는 이런 식의 패킹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보여주고 있고 네, 아무래도 네 이런 식으로 어? 로는 스케버스가 있었고 해리도 헤드위그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크룩센크가 안 들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심하는 느낌의 머글 네, 부모님 밑에 있었던 우리 그레인저인데 보시면 헤르미온의 얼굴 여자 꼬마이기 때문에 네, 치마 교복을 입고 있네요.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따로 뒤로 날리는 이제 코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여기 긴 부분은 그냥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고 뭐 당연히 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다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마법 주문을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헤르미온의 지팡이 파츠가 들어가 있고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엘리트다 보니까 책도 좀 신경 써서 넣어준 적이 있어요. 네, 헤르미온의 또 이렇게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 뭔가 안에 열리진 않아요. 그냥 일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웃고 있는 얼굴이라면 또 이런 식으로 살짝 무표정한 얼굴까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귀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네, 앞부분을 이렇게 떼주고 네, 살짝 징그러울 수는 있습니다. 얼굴을 갈아 껴주면 이런 식으로 무표정한 헤르미온의 얼굴이 또 보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요 깃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그 수업 시간에 그쵸? 물체를 띄우는 주문을 할 때 그때 썼던 것 같아요. 그쵸?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할 때 네, 그때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어디 고춧가루 네, 뭐 이렇게 낀 거 뺀 거 아닙니다. 마법사의 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 루비, 네, 아까 이렇게 빨간색 보석 요런 느낌.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또 귀여운 그리고 디테일도 꽤나 네, 살아있는 해리포터 네, 3종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뭐 항상 큰 거 좋아하고 막 네, 비싼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성향이 또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사실 작은 피규어들도 이제 혼자 취미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네,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다른 애들 또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뭐 혹시나 말포이도 나왔나 네, 뭐 이런 또 궁금증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